저희들은 오히려 네.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붙들어도 복음 전도 대상이니까. 예. 주님 이렇게 그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원하시면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네. 또 다른 말로 선교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어요. 네. 예, 제가 좀 보고 할게요.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요. 항상 영어로 하면 이제 always 이렇게 always. 되죠. 근데 이게 분명히 말씀인데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나약한 우리는요 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럼요. 정말 주님이 계셔 내 옆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예, 이게 쉽지 않아요. 그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 막상 그 딱 맞닥뜨리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이게 뭐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항상이라는 단어에 걸려요, 그죠? 힘들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모신 이분은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세 번 체포당하시고 죽도록 맞으시고요. 감옥에도 갇히셨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항상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 이제 인사드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지금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바울. 네. 터키에서 사역하신 김요한, 김미중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예, 정말 편안하셨어요? 네. 네. 편안하지만은 아니셨. 터키. 편안하신데. 터키라는 곳이요. 터키 하면 성경에 나오는 7개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한 군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국민의 저기 우리가 알기로는 99.8%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교하기 정말 힘든 나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어느 나라도 그 이름뿐인 종교인이 있듯이 예. 실제 생활 쿠란을 안 읽는다든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죠. 그래서 있어요. 실제적인 무슬림은 그 나라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22.3%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나이롱 쪽에서도 나이롱 신자예요. 네.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떻든 그렇게 발표를 하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은 오히려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붙들어도 복음 전도 대상이니까. 예. 그러나 사탄은 이제 저희들을 살짝 속여서 여기가 99.8%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이런 두려움을 주는데 명수니까. 근데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정말 뭐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쪽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 20%가 좀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 터키라는 땅 자체가 그래도 그렇죠. 선교를 하기에는 좀 위험한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또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근데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께서는 가셔서 전도하시다가 세 번 투옥되시고 죽을 고비를 또 세 번이나 넘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 사건을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서요. 네, 뭐 성경에서도 늘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사용하셨고 또 터키에 특별히 전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이것이 사역자들에게 큰 관심거리였는데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전도하다가 잡혀봐야 돼요?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 서 봐야 알 수 있는 일인데 누가 이것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두려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기회를 주셔서 체포를 당하고 투옥이 되고 법정에 세 번 하나님 세우셨을 때 죄목이 기독교 전파 행위
전도행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선교사님 처음에 네. 1차 투옥 때 그때가 몇 년도예요? 96년입니다. 96년도? 94월. 그때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96년. 네. 네. 사실 이제 어딜 가나 하나님이 늘 가방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게 하셨는데 네네. 공항에서 이제 한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러 갔다가 저는 늘 공항에 무료하게 기다리느니 사람들을 사귀고 말을 건네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 뒤에 성경을 늘 나눠줬는데 예. 그날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없었고 그 이제 구석에 어떤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뭐 시간 기다리는 시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기부의 터키 안기부의 테러 전담 요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걸렸다. 추적하면서 체포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 자수하러 왔나? 입장에서 예,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예. 아, 이게 뭐야 성경이네 하면서 성경을 팍팍 찢어서 바닥에 팽개치고 두 사람이 저를 이제 득달같이 팔을 꼬아서 이렇게 체포를 했습니다. 예.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서 아,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침착하게 혹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목에 건 명찰을 보여주는데 터키 안기부의 테러 전담 요원이었던 겁니다. 예, 공항에서. 네. 그래서 바로 네, 바로 이제 연행이 돼서 예. 제가 그 다른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려고 예. 주차장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그 주차장이 허름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고 그 세 사람이 저를 득달같이 이제 뒤에서 집단으로 폭력을 해서 제가 이제 쓰러졌죠. 그리고 이제 너 같은 놈은 예, 죽여서 이 나무 밑에 파묻어도 시원찮은 놈이다. 쓰러져 있는 것을 저를 끌고 공항 안기부 분실로 가서 밤새 취조하고 그리고 이제 공항 경찰서로 이관이 돼서 3일 동안은 조그마한 그 고문실에서 실신할 때까지 구타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네. 그리고 이제 재판의 1차 때, 네. 1차 투옥 때 재판에 세워져서 죄목이 기독교 전파 행위? 전도 행위, 네. 성경 배포 행위.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재판 그걸로 이제 하나님이 네. 헌법 제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네. 터키 내에서 기독교 전파와 전도 행위는 더 이상 위법이 아니다. 최초의 무죄 판결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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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죄인데 왜 때려? 그 사람들을 왜 때려? 그 전에. 아니 나쁜 사람들. 예. 네. 그래서 그 제 무죄 판결문 터키 말로 된 무죄 판결문을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복사해서 네. 주머니에 이제 소지하고 다니다가 전도하다가 경찰들이 제지하면 그 무죄 판결문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또 네. 자, 그런데 네. 1차는 이제 몸소 그걸 당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무죄 판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2차, 3차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갖고 그래서,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2년 뒤에 예. 예, 다른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체포를 당했는데 다른 지방? 예, 다른 예. 지방에서 그리고 제가 연행이 됐을 때 컴퓨터 조회를 하니까 무죄 예. 판결문이 나왔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지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경찰서에 이관이 되고 거기서 석방이 되는지는 그쪽에다가 이관을 하겠다. 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저를 연행했던 경찰이 있는데 15년 경력의 인터폴 경찰이었습니다. 국제경찰. 예. 네. 근데 중간에 연행되는 중에 한 도시에 저희 제자가 있어가지고 예. 내가 체포를 당해서 가는데 너희들이 위로할 겸 저녁 좀 쏴라. 그래서 나와서 식사를 하고 티를 마시는데 정말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잡혀가면서 참 열심히 쓰시네.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 다시 예, 그 저희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예. 이 경찰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15년 동안 죄수를 호송해 갔지만 이렇게 화기애애한 죄수는 처음 보았느라 그 비밀이 당신이 나눠주는 그 성경책이라는 곳에 있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체포를 당하게 하셨다. 나중에 그런 축복을 누렸고. 네. 그럼 두 번째도 재판을 받았어요? 아니요. 그게 사실 재판까지는 안 두 번째 갔군요? 체포를 당한 것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 중에 또 하나는 예. 다른 사역자들이 네. 저 김요한이는 특별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다. 예.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두려움도.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처음에 체포당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예. 바로 석방되는 모습을 하나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네. 더 이상 기독교 전파와 전도 행위로는 터키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셨죠. 네. 그런데 3차가 또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많은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예. 또 이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신학생들을 양성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추적해 오던 극렬 무슬림 그룹들이 예. 저희 가족을 완전히 이제 살해하려고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 미리 어떤 카메라 고발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와 카메라맨들이 저희 교인이 미리 돼서 예. 저희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는 주변에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몰래 카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5명을 더 데려왔는데 총 8명이죠. 3명은 그 프로그램 제작 팀들이고 5명 중에 2명은 이슬람 마피아, 3명은 이슬람 테러그룹의 행동 요원들. 예. 여차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왔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몰래 카메라로 와이셔츠 단추구멍에 그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을 다 하고 예.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도록 무작위로 편집을 하고 이것을 이제 생방송 프로그램에 방영한 것입니다. 생방송이요? 방송이 됐어요? 네. 방송이 됐죠. 그래서 생방송. 전국에 저녁 9시 매주 화요일마다 방영이 되는 골든타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전국에 생방송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방송된 이후로? 방송되면서 그때는 이제 저는 밖에 있었고 예. 아내와 이제 아이들 셋이 집에 있었는데 방송이 되는 순간부터 제 핸드폰과 저희 집에 제가 전도하는 대상들이 다 무슬림들이고 극렬 분자들일 수 있으니까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죠. 그 잡혀갔어요? 그 뒤에 사실 체포당하진 않았고 많은 사역자들과 또 터키 교회 지도자들이 저희들을 이제 염려하고 생방송이 방영되는 중에도 전화가 오면서 염려가 돼서 어느 지역으로 좀 피신하면 좋겠다. 즉각 국경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피신하면 좋겠다. 테러 위협이 있으니까. 그럼요. 죽이겠다. 네네. 근데 성교사님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피신을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사실 저희가 거주하는 데에서 저희를 돕겠다는 성교사님이 계신 데가 한 1,000km 정도 되는데 자동차로 한 12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부부가? 예, 온 가족이. 온 가족이. 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셋입니다. 5명이서? 네네. 근데 계속 주님께서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너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 터키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터키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갔는데 어디를 가는 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거의 외면했죠.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라 그렇죠. 가족들도 챙겨야 되겠고 그런데 그 도시에 도착하기 한 1시간 전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 자리에 남고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도착을 했죠. 더 이상 도망 안 가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저희를 돕겠다는 선교사님 집에 새벽 1시에 도착을 해서 아이들은 재우고 선교사님과 우리 아내에게 나는 남겠다. 그 당시에 모든 사역자들이 바로 터키를 떠나라고 했는데 나 혼자 남을 테니까 우리 아내 보고 아내 당신은 아이들 데리고 터키를 즉시 떠나라. 그랬더니 아내는 우리가 함께 왔고 부부인데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하고 이제 남겠다. 야,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다. 그죠? 예.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떤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계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애들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었죠. 그때 애들이라는 게 이제 몇 살이에요? 첫째 그때 첫째 애가 14살, 둘째 애가 13살, 좀 막내가 이제 6살 차 터울이니까 막내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각자 학교 숙제하고 자기 일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TV 방송이 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기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빨리 10분 안에 짐을 챙겨갖고 나오라고. 그런데 10분 안에 무엇을 챙기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주님이 저 마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는 되지 말자. 예, 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아이들 셋을 불러가지고 너희 셋 각자 너희 짐을 싸되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싸라. 우리 여기 지금 떠나야 된다 했더니 뭘 쌌어요,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책은 다 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너무 그때 너무 감사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성경책하고 자기 숙제할 거 이런 걸 이제 가방에. 숙제는 왜 또 챙겨? 배낭에 이렇게, 싸,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랑 저희가 이제 쭉 이제 12시간 정도를 이제 가잖아요. 예. 아이들은 아빠가 혹시나 들킬까 봐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아빠를 계속 가이드 했고요. 가드를 했죠. 그러고서 이제 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밖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사갖고 와서 차 안에서 맥도날드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는데 화장실 갈 때도 애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데려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도 계속 하나님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맡은 게 많았어요, 터키에서. 그 맡은 게 많았는데 이거를 주님 이렇게 그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 들었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이제 저를 드렸거든요. 예. 하나님 원하시면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제 딱 도착해서 그 집에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볼 때 어떻게 제가 96년도에 남편을 거기 감옥에 열을 넣어놓고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그런 근데, 마음으로. 네. 그 부부가 죽어도 같이 죽는다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아, 자식. 자식들. 자식들. 그때 14살, 13살, 8살 이러면 키워보지도 못하고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파송받을 때부터 저희들은 아이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그 정체성 있는 아이들로 키웠어요. 저희들의 생각에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사람으로서 이런 걸 이제 정체성을 키워가면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으셨군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가족들이 정말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정말 엄청난 놀라운 간증이 좀 있으시다고요. 있잖아요. 난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처 이제 모텔로 일단 피신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묵상할 때 고린도후서 4장 10장 10절 11절 우리 사모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그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으니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말씀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흔적 흔적을 우리 몸에 짊어졌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게 하였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는 일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이 매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방영이 되는데 1차 방영이 되고 저희는 그 프로그램 못 봤습니다.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프로그램이 마쳐지는 마지막 자막에 다음 주 화요일 날 2편이 방영된다고 자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터키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지금 1편이 방영이 돼도 전국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2편이 방영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네들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터키를 머무르지만 2편이 방영이 되면 즉시 떠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저랑 아내랑 이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주시고 반대로 결정을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만약에 2편이 방영이 되면 주님이 우리 생명을 원하신다. 그럼 우리 남겠습니다. 만약에 2편이 방영되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생각해서 그때 떠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제 결정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방송 예고까지 나간 게요. 그럼요. 그것도 공영 방송에서. 그럼요. 다음 주 2편이 방송됩니다. 그러고 예고편까지. 그렇죠. 그렇게 자막까지 나갔으면 그건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요. 거기다가 지금 무슬림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그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가면은 주님이 저희들을 원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이 안 나가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걸 알고 잠깐 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한국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네? 방송이 안 되죠? 안 나갔다는 거죠? 그 방송이? 그럼요. 그 자세한 내막은 하나님이 다 아실 테고 예. 저희들은 단지 일주일 동안 그때가 이제 터키의 비수기 겨울이기 때문에 네. 호텔이 다 텅텅 비었고 네. 아무도 없는 사이에 이제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기도만 했죠. 네. 주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 그 호텔 로비에 TV를 켰는데 네. 전혀 다른 음악 방송이 나왔습니다. 화요일 날 그 프로그램 시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뒤에 그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쇄되기도 했다고. 그 채널 잘 튼 거예요? 그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했으니까요. 와. 우리는 정말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구나. 근데 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다고? 네, 폐지가 돼버렸어요. 폐지됐어요. 어머 어머.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정말 미우셨나 보다. 정말 미우셨나 보다. 그들이 그때 이제 떳떳하게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니죠. 아니, 전국에 사실 뭐 출국 금지령이 그 뒤에 또 다른 분들이 연락 오기를 저희가 어떤 그 국경도 나가지 못하게 출국 금지령이 다 이제 발동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떤 참 특별한 분께서 자원하셔서 네. 저희들에게 직접 여권에 도장을 찍고 출국하도록 공항까지 돕게 하셨습니다. 같이 가셔서 우리 여권에 도장 다 찍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내보내 주셨어요. 밝힐 수는 없는데 어떻든 그 보안상 터키 분입니다. 네, 터키 분이 그 고난을 가지신 분인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봤어요. 비행기가 떠서 이륙할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던 그분이. 하나님은 다 이렇게 숨겨두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응? 천사같이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항상 숨겨두셨어요? 진짜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그 이후로 터키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터키 못 들어가시죠? 아니요. 아닙니다 들어가요? 그 사건으로 그 네. 사건으로 터키가 국가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가특별위원회 위원이 3명인데 두 사람은 이슬람 신학대학교 교수 박사고 한 사람은 헌법학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특별위원회가 열리고 극렬 이슬람계 엘리트 검사 그룹이 결성이 돼서 예. 저를 기소를 했죠. 죄목은 이슬람, 코란, 모하멧 모독죄. 아주 이슬람권의 최고의 법적인 그런 죄목이죠. 네. 그래서 그 기소를 한 뒤에 저희는 입국 금지가 돼서 네. 1차부터 6차까지는 입국이 금지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7차 공판이 마지막인데 7차 공판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면 정말 저희뿐만 아니고 터키 내 기독교 사역이 불가능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터키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을 네, 네. 네, 법정에 서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을 네. 네. 그리고 저희 변호사가 이제 사실 제 사건을 맡기 일주일 전에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크리스찬이 생겼다는 걸 알고 아주 조롱하는 투로 예. 터키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한국식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쌍놈과 같은 표현을 쓰는데 너도 그 기독교 쌍놈이 됐는데 네가 저놈의 변호를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변호사 걸고 변호를 했죠. 3년 6개월 7차 공판 동안 가는 동안에 많은 살해 협박이 있었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도 순교의 마음을 주시고 예. 그래서 마지막 7차 공판 때에 이 변호사에게 통보가 오기를 저희가 이제 법정 구속이 된다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신문 기자가
마지막 판결문을 촬영하기 위해서 예. 수십 명이 몰려들 테니까 저보고 놀라지 말라고 마음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겁을 많이 줬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가특별위원회에 결과 보고서를 받았죠. 일곱 예. 페이지인데 여섯 페이지는 이슬람 신학 교수 두 명이 쓴 피고의 발언으로 이슬람 코란 모하메드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에 그리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 한 헌법학자는 한 페이지를 작성했는데 제가 그걸 읽을 겨를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판결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리고 이제 각오를 하고 갔죠.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 96년도에 기독교 전파 행위와 전도 행위는 예.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무죄로 주셨는데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시는군요. 그리고 사실 밖에 계셨던 분들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느냐. 하나님 제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96년도에 무죄 판결을 주신 주님께서 이 사건도 친히 주장하신다. 예, 예.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두 마음으로 갔죠. 네. 네.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은 방청객이 없습니다. 근데 7차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7차 마지막 재판에 네. 가니까 법정 구속이 되는 데는 방청객이 없는 곳입니다. 네, 네, 네. 일반 판정은 재판장은 방청객이 허용이 되는데 그냥 판결문이 미리 정해졌다는 예. 것이에요. 아주 조그만 곳에 제가 서고 변호사가 앉고 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판사가 피고는 마지막 진술할 것이 있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있는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사가 3년 6개월 동안 쌍심지를 켜고 벼러온 이 검사가 이슬람계 극렬 예. 엘리트 검사가 네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시오.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서 썸머리를 요약을 해온 종이 석장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는데 국가특별위원회의 이슬람 신학대학 교수가 작성한 여섯 페이지를 요약을 하는 겁니다. 짧게. 피고의 이런 발언으로 이슬람 모독죄에 해당됨으로 법정 최고형에 피고의 이런 반으로 코란 모독죄에 해당됨으로 또 모하메드 모독죄에 해당됨으로 법정 최고형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눈을 감았죠. 아 이제 이렇게 끝나는군요, 주님. 그리고 모든 기자들은 이제 셔터를 마지막 판사의 판결 순간을 찍기 위해서 예, 예, 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그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터키 말로 말하면 앞에 내용을 뒤집어 엎어서 이런 표현에 검사가 말해요. 그러면서 헌법학자가 작성한 한 페이지를 그대로 낭독하는 겁니다. 안 보셨던. 네. 근데 그냥 쭉 한번 대충 읽었는데 네.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이게 적용이 될 것인가. 터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피고는 이 법에 보호받아 마땅하며 피고의 허락 없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촬영한 내용을 피고의 허락 없이 무작위로 편집해서 생방송에 방영한 사건은 잘못된 일이며 피고의 발언을 분석해 본 결과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종교인데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로 여겨지며 꾸란에 수많은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꾸란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의 발언이 사실로 여겨지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되고 신약에 성취되었지만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 뒤에 무함의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으로 보아 모하메드는 하나님의 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말이 사실로 여겨짐으로 피고에 내려진 이슬람 코란 모하메드 모독죄는 헌법 제몇조 몇조 몇항에 의해서 무죄로 선고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거를 누가 요청해야 되냐면 저나 피고인 저나 변호사가 요청해야 되는데 검사가 3년 동안 상심지를 켜고 기다려왔던 검사 입에서 이것을 요청하게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참. 기자들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고
판사는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검사의 논고가. 그래서 이것을 앞에 앉아 있는 서기가 타이프라이터로 타이핑을 하는데 보통은 타이프라이터 한 것을 판사가 읽으면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타이프라이터는 이 모든 내용을 작성하였는가? 네. 검사의 논고와 타이프라이터가 작성한 모든 내용대로 피고에게 내려진 이슬람 코란 모함의 모독죄는 무죄로 선고되기 무죄로 판결합니다 하고 땅땅땅 하고 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휙 들어가 버렸어요. 휙 들어가 버렸어요. 네, 더 이상 반론이나 어떤 재론의 여지가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신속하게 판사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뭐 어안이 벙벙하고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그러니 선교사님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그죠? 우리 이 사람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해야 된다는 게 아휴 그때 이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을 이제 사용하신 건데 그 이후에 한국에 오셔서 GMP 개척 선교회 대표로 8년 임기를 맡으셨어요? 사실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일이 있는데요. 제가 무죄 판결이 된 뒤에 그 무죄 판결문을 가지고 네. 제가 그 당시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터키가 입국 금지가 됐습니다. 네. 그 전에 네, 그것을 네. 터키 내무성에 요청을 해서 입국 금지 해제 요청을 해서 네.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해제시켜 주셔서 네. 터키를 자유롭게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제 소속된 선교단체 GMP라는 선교단체 대표로 8년 동안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제 이후로 네, 그 이후에 둘러스 네트워크 사역을 네. 지금 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 사역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하시는 둘러스. 사실 제 GMP 대표 임기가 2013년 10월에 끝나는데 예. 2013년 10월에 끝나는 그 해에 연초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목사님 그 터키에서 10년, 또 영국에서 5년, 한국에서 8년 사역하셨는데 다음 사역 계획이 뭡니까? 그때 이제 제 부부와 정신을 차리고 아 우리가 여기서 사역이 끝나면 더 이상 다른 사역이 없겠구나.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종놈이 무슨 계획이 있니? 그렇지. 그때 망치로 저희들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예, 예. 종이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여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빨리 사인하시죠. 종이 주인의 명령과 아젠다를 받아 수행할 종이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주인의 의사를 꺾고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네. 그때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예.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도 행했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 너 모르겠거든. 결국은 선교도 주님을 빙자해서 우리의 영광을 챙기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영역에 목회든 선교든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대심 예. 우리는 일꾼된 종으로서 살겠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종이란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네. 그래서 이 둘로스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목회자 선교 영역 비즈니스 영역에 같은 뜻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죠? 사역 내용? 둘러스?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내적으로는 이제 그런 각성이죠. 주님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대심. 예. 그리고 실제 사역으로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또 한인 디아스포라. 예. 예. 특별히 유학생들이 예. 언어와 문화가 적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복음과 선교 예. 두 툴을 도구를 쥐어주게 하면 예. 이들이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네. 살 수 있는 코스타. 거죠. 코스타.
네네. 네. 그 양육하는 이런 코스타 주강사로도 섬기게 하시고 이제 양육하는 일들을 주셨고 네. 사역의 영역으로는 이제 네. 터키를 중심으로 한 중동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입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된 또 한국과 터키와 몽골은 알타이 어족으로 같은 형제 민족입니다. 예, 예. 그래서 몽골과 터키를 잇는 이 사역들을 저희들에게 사역의 영역으로 주셨습니다. 이야 놀랍게 그쵸? 예 놀랍게. 이제 성교사님이 이제 그 처음에 체포됐을 때 감옥에서 그 저것밖에 더 하겠어요? 찬양. 네 그럼요. 그때 그 감옥 안에서 매 맞고 그 불렀던 찬양 아주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다 그래요? 네, 뭐 여러 찬양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네. 특별히 좀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네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네, 네. 제목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네. 네,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찬양. 그 저 반주는 없어요. 무반주로 두 분이 좀 같이 해 보실 수 있겠어요? 좀 중간에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예. 터키 말로 하셔도 돼요. 터키 말로 될까요? 번역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번역된 게 없어요. 네네네. 터키는 그 이런 잘 안 해서. 시간을 미리 주셨으면 제가 번역할 수 있겠는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그때 생각이 또 나셨다. 네. 이게 사람 목숨이 예.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니 사람이라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모든 걸 네. 네, 맡기더라도 두렵잖아요.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선교사님 그때 생각나셔서 또 이렇게 눈물이 나시죠? 그 저 아들 셋 네. 지금 다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첫째 아들은 애들이 다 이제 한동대 이제 졸업을 했고요. 아, 막내만 네. 막내만 이제 아직 재학 중이고 네, 네. 첫째 아들은 한동대 졸업하고 이제 그 시카고 트리니티에 가서 네. 이제 신학을 하다가 네. 이제 아빠가 얼마 전에 좀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휴학하고 들어와서 네. 그 전부터 한동대 졸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섬기는 탈북자 학교가 있어요. 네. 그 탈북자 학교에서 이제 영어 교사도 하면서 네. 이제 거기에 그 1년에 한 번씩 영어 캠프가 있어요. 통일 캠프라고. 네. 거기에 이제 그 디렉터로 이제 섬기고 있고 금년에 이번에도 이제 7월 그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제 그 통일 캠프를 이제 주관하고 있고요. 큰아들. 네. 큰아들. 그래서 둘째. 이제 사역자고 네. 둘째 아들은 한동대 법대를 나왔는데 네. 자기는 뭐 법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빠가 법 맨날 법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성교사들을 뭐 네, 성교사들을 전화하는 성교사 법가 되겠다고 예, 예. 그래서 법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길을 바꿔 놓으셔서 지금은 이제 총신 신대원에 네. 2학년 재학 중이고요. 그러면 거기도 신학이에요? 그렇죠. 사역자? 네, 네 사역자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소명을 주셔가지고. 네. 네. 이제 MK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 자녀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오래 있다가 들어온 한국 이제 학생들이나 한국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제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맞아요. 힘들고 네. 어려운 네.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아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10년 정도 이제 있어 보니까 그런 아들의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8월 19일에 또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나님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막내는 네. 막내는 이제 한동대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바로 복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형들을 이제 서포트하겠다고 이제 경영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제외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 다시 예.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네. 일단 다시 휴학을 했어요. 아. 예. 예. 그러고서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구나. 기도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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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셨어요. 그때 저기 뭐 죽느니 사느니 막 그럴 때 피신 다닐 때가 여덟 네. 살이었던 그렇죠. 막내가 그렇죠. 컸나요? 네.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그다음에 김미중 선교사님 가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놈이 무슨 계획이 있니? 그게 참 가슴에 닿거든요. 그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십니까? 비전과 함께. 네. 첫째는 저와 이제 아내에게 예.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들을 많이 주십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1년에 절반 가까이 해외 집회들을 전해 주시는데 예. 모든 집회와 강의, 설교 때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 그런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네. 또 터키에 2000년도까지 저희들 신학교를 35명을 양육하게 하셨는데 터키 형제들 그중에 11명이 성경에 나오는 하란, 안디옥, 다소, 갈라디아, 네. 에베소, 서머나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거기 중단이 됐다가 2015년도에 다시 하나님 열어주셔서 지금 이제 올 6월 말에 17차 훈련이 들어갑니다. 예. 2000년도까지는 6,500만 인구 중에 400명이 예수 믿는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15명의 강사가 두 명을 놓고 5주 동안 합숙을 했습니다. 학생 두 명을 놓고. 근데 지금 22명까지 늘려주셔서 이들이 앞으로 터키와 중동, 중앙아시아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사모님은요? 네, 저도 뭐 이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이제 맡겨진 일들 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중보자들을 좀 많이 붙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하죠. 중보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네. 이제 저희 팀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함께 도구해 주실 분들 네. 많이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제 CT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눈물이 많아가지고 네. 안 나온다고 막 그랬는데 작가님께서 네. 그래도 옆에 그냥 계시기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저도 개그맨 중에 제일 눈물 많은 여자예요. 그래도 많이 참았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중에 눈물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우리 사역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아까 우리 저 목사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 사역이 아니잖아요.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네. 다 이겨놓으신 거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네. 따라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1%의 의심도 없이. 그렇지. 네. 항상. 믿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아멘. 네. 네.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또 반가운 소식이 있죠. 네, 단독 어플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저기 우리 스마트폰 보면은 왜 그 어플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 들어가서 내가 매일 기쁘게만 치시면은 저희 프로그램을 온전히 다 갖고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뭐 차 속에서 아니면 출퇴근 예. 그 시간을 이용해서요. 보시고 싶은 분들 쫙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어플 다운받으시기 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